제주 신화 역사공원 사업으로 인한 고용 효과가 최대 26만 명에 이를 것이란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 보니 속빈 강정이 될 것이란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규모 리조트와 국제회의 시설 등이 들어서는 제주 신화역사공원.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정부의 고용 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검증했습니다. 평가를 맡은 한국노동연구원은 공사가 끝나는 2019년까지 3만 8천 명, 2025년까지는 26만 명의 직간접적 고용 효과를 예측했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이 5천 명을 직접 고용하고 자영업자까지 합치면 전국적으로 이 같은 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문제는 고용의 질입니다. 일용직이나 계약직이 많은 데다 전문 인력은 대부분 다른 지방에서 충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 때문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승인할 때 고용 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상시적으로 하는 부분은 정규직으로 한다는 사회적 협약을 맺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협동조합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사회적 경제랑 협력해서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일자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요 반영이 나가고 앞으로 그 대규모 투자 사업들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롤모델을 만들어서 연말까지 마련되는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을 지역에 선순환시키기 위한 고용정책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